네, 그러면 이번 세션은 싱가포르 그린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린 산업이라고 하면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광범위하고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에너지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조인하신 이제 그 스타트업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발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해봤고요. 먼저 싱가포르란 나라에 대해 한번더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걸로 출발을 해서 그린 산업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모빌리티, 에너지 관련 산업이 어떤 기술력들이 지금 수요가 있고, 그리고 어떤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이 싱가포르 시장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많은 고찰을 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Why 싱가포르라는 퀘스천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왜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로 뽑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싱가포르가 가장 성숙한 동남아에서 가장 발전되고 성숙한 시장이기 때문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동남아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는 사실 그 가장 이노베이티브한 스마트 시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주 잘 구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재 수급에도 아주 유리한 면이 있고요. 혁신 부분이나 그 연구 개발 면에서도 아주 성숙돼 있고, 글로벌 기업과 많은 스타트업이 이미 활약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시장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싱가포르는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고요. 블룸버그의 그 이노베이션 인덱스 2021년도 발표에 싱가포르는 이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독일이나 스위스, 이스라엘,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이 상위권의 랭크에 있고요. 다 함께 조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5년째 그 이노베이션 인덱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혁신지수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이제 상호 우위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은 이 크게 다섯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R&D 인텐시티, 두 번째로 그 제조업 기반 가치 창출, 그리고 이제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이제 아주 하이테크의 밀도, 그리고 이제 페이턴트나 이제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와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대동소이한 이제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요. 연구 개발과 첨단 밀도 부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 앞서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살펴보면 반도체, 휴대폰, 차량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런 세계적인 탑 클래스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많은 덕분일 거고요. 싱가포르는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상기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싱가포르 경제 산업 구조 측면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무역과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이고, 그리고 금융 산업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GDP를 창출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이제 노동력이 적고 자본 이제 재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조업도 사실 싱가포르이 발달해 있지만 제조업, 건설, 조선 등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는 그 동남아에서 저임금 노동력 수입이 아주 용이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 효율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탑 스마트 시티에 항상 싱가포르는 상위의 랭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이 싱가포르로 진출을 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동남아 시장으로 확장성을 고려하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제 싱가포르는 이 경쟁이 이미 성숙해 있고 기술이 상당히 성숙해 있는 만큼 싱가포르에서 경쟁성을 보유하고 시장 진출에 유의미한 이제 성과를 거두셨으면은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도 아주 활발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 법인 설립도 아주 쉽고 법무, 세무 인프라도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법인 설립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면 차차 이제 동남아 시장 진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이제 제가 이제 그린 인더스트리 랜드스케이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그린 이니셔티브에 대해
화두를 좀 던져드리고 시작하면은 지금 보시는 만평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코로나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사실 코로나만 잘 정리되고 나면 다음 일상으로 금방 이제 일상으로 돌아나가고 경제하고 비즈니스 부분이 이제 예전 방식대로 돌아갈 것 같았는데 지금 이제 1년 반째 여행을 못 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이란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기후 변화 대응도 단순히 이제 그 최근 한몇 년간 이렇게 최근 몇년 붐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트렌드가 아니라 지금 국가들의 각 공조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이제 앞으로 10년, 20년간 끊임없이 이제 시작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잘 잡고 그 기업 진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현재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린 산업에 대한 스탠스에 대해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사실 이미 뭐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60년에 이미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유럽 중에 일부 국가들은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2050년보다 더 당겨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친환경적인 이제 친환경 차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2030년도로 목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재밌는 부분은 싱가포르가 탄소 중립 선언 시기를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절감을 현재 2017년 대비 이제 절반으로 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상태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은 2050년에서 2100년 사이 어느 시점에 이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싱가포르가 워낙 국토가 좁고 이제 산업 집중률이 높다 보니까 탄소 배출 저감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런 상황이니만큼 탄소 배출 관련된 기술력이 있고 그 자각 경쟁력까지 갖춘 기업들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가 과연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그린 이니셔티브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크게 네 가지 정책 부문을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RE 2025에서 연구, 혁신, 기업 관련된 정부 정책이고요. 그리고 그린 플랜 2030에서 2030년까지 어떻게 그 아주 초록하고 그린한 그 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롱텀 로드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 디벨롭먼트 스트래티지에서 2050년까지 저탄소 개발 전략서를 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요. 싱가포르 하면은 당연히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이고 그 스마트 시티의 정책 중에 그린 산업이 어디로 녹아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찰을 해봤는데요. 싱가포르 정책 출발점인 스마트 네이션입니다. 싱가포르가 사실 작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스마트 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시 국가와 정책 효율성의 장점을 살려서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이름 하에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정부, 디지털 사회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산업의 디지털화인데요. 싱가포르 정부가 이제 향후 5년간 제조업 기술 그리고 디지털화에 큰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이런 이제 좋은 용어들은 모두 적용해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는 그 글로벌 헤드쿼터가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이런 글로벌 헤드쿼터가 유럽과 미주 그리고 아시아 중간에 이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좋은 이제 기술과 그리고 자본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또 아주 좋은 에너지와 모빌리티 관련 솔루션에 기회가 있는 국가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여기 도시 국가 이제 국가 추진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스마트 네이션 센서 플랫폼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앤 서스테이너블 풍골 해서 풍골이라는 도시 지역을 디지털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산업단지 혁신 프로젝트나 도시 혁신 프로젝트나 그리고 이제 스마트 얼반 모빌리티에서 모빌리티 관련 혁신 이런 이제 국가 추진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이제 국가 추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력과 솔루션은 그 정부 비딩을 통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통합 플랫폼 솔루션, 그 통합 플랫폼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또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스마트 네이션 전략이 짧은 시간 안에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이제 싱가포르 정부가 산학, 영광 민 협력하에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기술 프레임워크나 블루프린트를 제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대로 이미 2000년도 이전부터 이 정부 정책을 계속 공표를 하고 발표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너무 이제 디테일한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모두 터치하지 않겠지만은, 각 해당 분야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이런 이제 공표자를 하나씩 찾아보시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올바른 각도로 싱가포르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정책 전략서나 이제 미래 산업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아까 말씀드린 RIE 2020이나 2025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RIE 이 전략서는 5개년 단위로 발간이 되고요. 2020년 발간 이후 2025년이 최근에 이제 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하위의 전략서로 이런 주요 테크놀로지 로드맵에 대한 또 자료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빌딩 에너지 에피션시, 그리고 카본 캡처, 스토리지 유틸리제이션, 그리고 이제 그린 데이터 센트럴, 인더스트리얼 에너지 에피션시, 그리고 솔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 웹사이트도 저희가 나중에 안내를 해드리게 될 텐데 들어가 보시면은 다그 웹사이트에다 하나하나 잘 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느 쪽에 기회가 있으실지 이 연구해 보신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발표된 그 RIE 2025 플랜에 대해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핵심 분야는 이제 제조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이제 헬스 엔지니어링 팩터 이런 부분을 접목한 부분 그리고 도시화와 관련된 지속 성장 가능성과 혁신 관련 분야 스마트 시티 관련 분야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네이션 디지털 이코노미 관련 분야 그리고 이제 이머징 프라이어리티라고 해서 중요한 이제 이런 핵심 기술들인데 지금은 탄소 배출 저감이 아주 이제 중요한 핵심 기술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투자를 향후 이제 5년간 200만 달러 이상 펀딩하기로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아, 200억 달러 이상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약 한국 투자 자금으로 20조가 되는 자금이 이제 투자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부 주도 계획과 로드맵을 한번 에너지와 모빌리티 쪽으로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디지타이제이션, 현재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미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과거에는 주로 이제 퍼포먼스 성능 위주, 그리고 이제 기술이 어떻게 하면 고출력 차량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그리드 규모를 확장하고, 전력 발전량을 늘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를 도입하려 하고, 그리고 충전 인프라를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점점 더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 간의 서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를 당연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통합된 기술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전기차는 결국 이제 자율주행 차량 기술로 들어가야 될 테고, 자율주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5G 네트워크나 이제 데이터 아날리틱스, AI, 그리고 이제 도시 전반에 갖춰진 그 충전 차량 인프라나 아니면 신호등, 그리고 빌딩과 이런 데 연계되는 각종 인프라스트럭처가 이 세포망처럼 촘촘하게 깔려져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생산에 있어서도 신재생 에너지는 아무래도 인터미터트한 불안정한 에너지 소스이기 때문에 배터리나 ESS 같은 이제 전력 저장 기술 아니면 수소와 퓨어셀 같은 이제 이런 기술들이 곳곳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생태계에서도 어느 분야가 전략적으로 정책 육성하게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그 모빌리티 로드맵이라는 자료에서 포왔고요. 정부에서 몇년전 발간한 아주 아주 잘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은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기술 영역은 크게 이제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승용차와 상용차의 전동화, 그리고 이제 충전 인프라, 그리고 이제
이 충전을 하기 위한 그 그리드, 전력망 개선,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 그리고 전기차의 고도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런 이제 충전하기 위한 배터리, 수소 등의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시스템의 통합화, 그리고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정책적인 연구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파란 박스 중에서도 이 진한 푸른색으로 표기시된 영역이 싱가포르 정부에서 더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을 추진할 분야고요. 싱가포르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모든 버스를 2040년까지 전기 차량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용 차량 전동화에 직접 관련 기술이 전기차 관련 교통 인프라 그리고 이제 배터리 기술 아주 큰 수요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디젤 차량 등록도 2025년 이후에는 중단하게 되고요. 2030년도에는 모든 이제 내연기관 차량을 페이즈아웃해서 전기 차량만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또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면은 좁은 도시형 국가는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외부 국가에서 전력을 충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송전망을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이런 송전망 불안정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 기업이 있으면 아주 협력을 많이 할수 있는 분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린 플랜 2030와 그리고 이제 단기 탄소 배출 저감 전략서입니다. 먼저 이제 그린플랜 2030을 살펴보면요. 크게 이제 모빌리티와 에너지 쪽 관련된 정책 부분을 세 가지를 뽑아내면 첫 번째로 서스테이너블 리빙, 두 번째로 에너지 리셋, 세 번째로 그린 이코노미입니다. 서스테이너블 리빙은 뭐냐? 여기에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학교와 정부 기관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분의 3으로 절감하겠다는 목표고요. 그리고 이 중에 20%는 완전 탄소 중립 건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친환경화하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 매립 규모를 2026년까지 20% 절감하고, 30년까지는 30% 절감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주 작은 섬 국가이기 때문에 그 싱가포르에서 발생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쓰레기는 사실 분리수거가 잘안 되고 있고요. 대부분은 그 싱가포르 내에는 6개의 그 소각로에서 모두 다 태워지고 그 태워지고 남은 매립 재는 이제 남쪽에 있는 세마카오란 섬에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마카오 섬 매립할 수 있는 양이 현재 속도로는 2030년도가 되면은 이제 캐파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20% 30%까지 절감해서 세마카오 섬에 매립할 수 있는 한계량을 2030년 이중 2040년까지로 연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리셋 부분에서 친환경 모빌리티를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 차량 등록은 중지를 하고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6만 개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빌딩 전환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신규 건물은 80%의 신규 건물은 모두 초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주공 아파트 같은 HDB라는 싱가포르 정부 주도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HDB 아파트 단지 내 에너지 소비량을 15% 절감하고 모든 이제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갈아서 에너지를 조달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를 현재 380메가와트에서 2기가와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터치할 거고요. 그리고 그린 이코노미 통해서 이제 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확대하고 탄소 서비스 허브로서 녹색 금융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거래 허브가 된다는 게 아주 또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싱가포르가 지금 무역 허브이고 그리고 오일 앤 가스 트레이딩 허브인데 이제 탄소 배출 거래, 탄소세 같은 탄소 크레딧, 카본 크레딧을 이제 거래하는 거래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또 이런 거래소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도 또 많은 경제와 그리고 기술력들이 수요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그 장기 저탄소 배출 전략서를 살펴보면 아주 이제 의욕적으로 그 탄소 배출 저감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이제 65메가톤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33메가톤으로 절약을 할 예정이고요. 그 절감할 분야는 크게 파워 제너레이션, 인더스트리, 트랜스포트, 빌딩스, 그리고 이제 일반 거주지, 그리고 이제 웨이스트 앤 워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도시 국가라는 점에서 싱가포르는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정부 정책이 추진이 됐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더 높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부문을 살펴보면은 현재 싱가포르에는 약 380메가와트 정도 되는 태양광이 깔려 있고요. 사실 380메가와트 하면은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저기 전남의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가 100메가와트 정도 규모거든요. 단일 단지가 100메가와트 정도 규모니까 사실 싱가포르가 얼마나 작은 그 태양광 단지 규모인지 알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도시가 좁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 정도도 사실 상당히 많은 발전된 규모입니다. 2000년도 초반만 해도 100메가와트보다 더 작았거든요. 그래서 잠시 20년 사이에 그 발전 태양광 그 설치 수준이 10배 이상 증가했고요. 2030년까지는 이제 2기가와트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현재 수준에서 7배 이상 확장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좁은 땅 싱가포르이냐만큼 맨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대규모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빌딩 인테그레이션 포로볼타익 해서 이제 빌딩 외벽이나 루프탑에 적용 가능한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띄어서 수상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할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싱가포르 북부 우드랜드 지역에 5메가와트 피크 규모의 플로팅 솔라 플랜트를 발전소를 이제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다양한 이제 에너지 기술, 솔라 관련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제 인버터나 컨버터, 스마트 미터링, 그리고 그리드와 접목돼서 이제 중간에서 운영할 통신 관련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있었고요. 태양광 이외의 에너지 분야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정부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천연가스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솔라, 세 번째가 이제 송전망 전력망을 개선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이제 탄소 배출 저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석연료 수입을 싱가포르가 100% 화석연료 수입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발전은 천연가스로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과정은 싱가포르의 그 전력 관리 기관인 에너지 마켓 어토리티에서 주관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마켓 어토리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많은 그 이노베이션 혁신 챌린지나 아니면 이제 그 해외 기업한테도 그 그랜트를 제공하고 기술력 부분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마켓 어토리티 홈페이지도 자주 들어가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 에너지 분야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기술력, 대표적인 기술력이 싱가포르에서 유행하고 있는 기술력이 어떤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 테크놀로지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가장 크게는 저희 왼편에는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이제 기술 포커스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 포커스가 있고 중간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많은 기술 중에서 이 보시다시피 천연가스, 태양광, 그리고 송전망, 그리고 이제 CCUS 관련 이런 기술 중에서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미 포화된 기술이 있고 또 싱가포르 산업 환경에서는 크게 이제 수요가 없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렇게 파란 블루박스로 표시한 부분은 팔란 블루박스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고요. 그리고 빨간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수요는 있지만 이미 싱가포르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 박스, 빨간 박스 동시에 표시한 부분은 두 가지가 복합적인데요. 수요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있고 발전할 기술이지만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성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참여하셔서 이렇게 경쟁을 해서 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은 싱가포르 시장, 동남아 시장 진출에 호험이 되실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술력 몇개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전력망 중에서 저희 싱가포르 전력 거래 및 소매 중개 사업 규제가 이런 쪽에서 이제 활약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는 전력 결의 소매 규제 자체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이 싱가포르 파워 외에도 이 전력 시장에서 소매 거래 라이센스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미 29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살고 계시면은
이 집에서 들어오는 전력사를 저희가 그 컨슈머들이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LNG, 단기, 그리고 트레이딩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발전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도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빌딩 에너지 효율화 기술도 많이 각광받을 것이고 수요가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버추얼 파워 플랜트 이 부분도 아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또 경쟁률이 변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이제 싱가포르 시장이 어떻게 변하시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에너지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스타트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해외까지 잘 알려진 기업은 사실 많지는 않고요. 상당수의 많은 스타트업이 리서치 센터나 대학 연구소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나 아니면 에너지 연구소와 저희 같은 기관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성장한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무래도 그 에너지 산업은 규제 산업이고 안정성, 신뢰성이 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산업을 규제하는 측과 함께해야 성장의 기회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싱가포르 전력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민간에 오픈되어 운영되고 있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양한 그 전력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일렉트리파이라는 스타트업이 있고요. 이 일렉트리파이라는 스타트업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3,500만 불까지 펀딩에 성공을 해서 시리즈 B까지도 진행이 되었고 지금 이제 계속 좋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렉트리파이 외에도 스위치나 옴이나 이런 이제 T-Rex AI 같은 전력 중개 거래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그 카본 크레딧 트레이딩 하는 기업이 있고요. REC 트레이딩 기업이라고 T-Rex AI는 REC 트레이딩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미터링, 태양광 관련된 이런 인테그레이션 관련된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고 모빌리티 기업으로는 그래서 이제 에너지 기업이 이렇게 있고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기업 하면 그랩일 겁니다. 예, 그랩은 근데 좀 딥테크 기술력 기업이라기보다는 이 컨슈머가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이제 라이드 힐링 앱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기업이니까 조금 이제 저희와는 결을 달리하는 이런 기업이고요. 하지만 이제 우버나 리프트가 지금 미국에서 상장을 한 이후로 조금 이제 성장성이 많이 둔화가 됐잖아요. 이 주가 가치도 이제 처음 IPO 대비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스타트업은 많이 포화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이제 ESG 붐과 더불어서 이런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스타트업이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 등도 사실 상당히 많이 요즘 이쪽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든 기업이나 벤처 캐피탈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비즈니스 부분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대표적인 기업은 안진이라는 기업과 로빌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구글링 하시면 정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는 것도 많은 참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이렇게 에너지 모빌리티의 기업들은 스마트시티 테크놀로지라고 봐도 무방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빌딩 전력 최적화나 유틸리티 시스템 통합화, 효율화 등을 하는 기술 스타트업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모빌리티와 에너지 생태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는 한국 기업이 이제 어떠한 각도에서 싱가포르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을 들어주시거나 Q&A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접근 전략에 대해 우선 전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그큰 그림으로 한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린 박스 왼편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상업적인 접근 전략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조금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 전략이 있습니다.
상업적인 접근 전략은 매우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요. 다 아시는 대로 시장에서 바로 진입을 해서 일반 플레이어들과 경쟁을 하고 이런 수준을 갖춰서 싱가포르 마켓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잘 알다시피 이런 딥테크 기술력 분야에서 있는 에너지나 모빌리티 분야의 스타트업은 이런 상업적인 모델 접근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그린 뉴딜 분야에 특화된 기업 주도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쿠랩스나 아니면 그 싱가포르 그 국립연구소인 에이스타와 같은 정부산하연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챌린지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테스트베드 같은 곳에서 접근을 해서 기술력을 검증을 하시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싱가포르 투자자나 이제 기업들한테 주목을 받으셔서 투자와 프로젝트 협력을 이끌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기회들은 어떻게 찾으실 수 있으실까 하면은 싱가포르 정부는 한국 정부랑은 약간 다르게 아주 기업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에너지 관련 이제 이노베이션 챌린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한국은 다 이제 외주를 줘서 한국 정부들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그 정부 측에서도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과도 아주 친화적이어서 이런 정부 조직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은 스타트업이 있으면 소개도 해주고 아니면 좋은 프로젝트가 되면 반대로 이제 기업한테도 소개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에 리스팅을 한 것처럼 이런 싱가포르 정부에 있는 관련 기관이나 이제 에너지 협력, 에너지 관리 기관 이런 쪽으로 웹사이트에 자주자주 접속을 하셔서 이 살펴보시면 공지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이 기관 웹사이트 가지시면은 즐겨찾기에 저장하셔서 수시로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기관 중에서 제가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라는 그 싱가포르 중소기업청과 같은 기관에 대해 예시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ESG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트라나 K스타트업 센터와 같은 정부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한국 내에서는 중소기업청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G가 실제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활약을 할수 있도록 금융적인 지원도 하고요. 또 정책적인 지원도 하고 또 기업 협력적인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에서도 그로스 섹터를 이렇게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분야를 딱 선점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기업 소개까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마트 빌딩스 앤 프리신트에서 에너지 관련 스마트 빌딩 관련된 이런 이제 주요 기술 영역을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각 클릭해 보시면 어떤 싱가포르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여기서 활약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리스트업까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부분에서도 에너지 모니터링 앤 이피션시 부분에 이런 스타트업이 있다고 알려주고요. 스타트업만 있는 건 아니고 SP 그룹과 같은 싱가포르 파워와 같은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그리고 파워 제너레이션 앤 일렉트리피케이션, 리뉴얼 에너지 관련된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기업들 정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스타트업이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좋은 벤치마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이 또 직접적인 스타트업 금융 지원 보조금 지원 역할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G 파운더나 SG 테크 그랜트와 같은 이런 이제 정보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싱가포르 스타트업 위주로 구성이 되지만 가끔은 이제 해외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가 그 해외 진출 기업에 아주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한국의 이런 기업들이나 스타트업이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지분의 30%가 현지 싱가포리안이나 아니면 영주권 소지자가 30% 이상 지분만 소유하고 있으면 100% 싱가포르 기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모든 그랜트에 차별 없이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기업 설립이나 세무 법무 부분에서도 아주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의지만 있으면은 로컬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서 싱가포르 진출 속도를 더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에너지 모빌리티 기술 기업이 진출하는 데는 역시 테스트베드를 거쳐야 되는 이런 거치는 전략을 통해서 이 브릿지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게또 필요하실 것 같고요. 싱가포르가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국가입니다. 이 국가 전체가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각 지역에 이렇게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가 있고 또 이런 항만청과 같은 물류 허브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또 테스트베드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또 민간 상업 빌딩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시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항만시설, LNG나 오일 저장시설, 그리고 정제소, 그리고 조선소, 중화학시설 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과도 테스트베드 연결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런 기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니까 저희와 계속 소통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테스트베드가 상당히 많지만은 또 테스트베드마다 기술적인 특성이 있고 특색이 있고 보시다시피 어떤 테스트베드는 모빌리티가 가능하고 어떤 테스트베드는 이제 하이드로전 아니면 에너지 부분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런 테스트베드도 잘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테스트베드마다 이렇게 면적도 다르고 필요로 하는 상세 기술력도 다르고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 도입 속도도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테스트베드를 잘 선택하시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저희와 같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좀 가장 인상적이고 특색 깊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소통하고 있는 테스트베드 파트너를 찾아보면 그 싱가포르의 팬 퍼시픽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팬 퍼시픽 호텔 상당히 큰 호텔 체인이고요. 싱가포르에서 이미 이제 여러 개 이상의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도 많이 끊겼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또 탄소 배출 저감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탄소세 부담도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절감, 탄소 배출 절감이 지금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팬 퍼시픽 호텔은 2025년까지 전기 사용량을 지금 현재에서 절반 수준으로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뭐 단순히 이제 리뉴얼 에너지 태양광 패널 조금 단다고 가능한 게 아니고, 총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기술력을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쿨링 히팅 시스템, 그리고 이제 스마트 룸 컨트롤, 에너지 워터 미터, 그리고 스마트 라이팅, 아니면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접목이나 또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또 부분도 조율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요 부분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팬 퍼시픽 호텔이 서스테이너빌리티 팀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이제 그리고 팬퍼시픽 호텔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이제 글로벌 대기업이나 정부 공기업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 팀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CSO라고 해서 Chief Sustainable Officer라는 직책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속 가능 경영자라는 직책이 생겨나면서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스타트업한테도 사실 아주 상당히 좀 유리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그런 이런 스타트업이 원하시는 기업에 접근할 때 어떤 조직에 누구한테 접근해야 될지 사실 찾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링크드인에 가보시면은 그 모든 기업마다 서스테이너빌리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팀에 접근해서 많이 어필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하신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좀 특별한 케이스, 실제적으로 스타트업이 성공한 케이스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ESS OPT라는 저희 이퀄랩스가 육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ESS OPT는 그 산업단지나 인프라스트럭처 시설에 공급되는 에너지원이 이제 다양할 경우에 그 하이브리드 엔진 솔브 아키텍처나 그리고 AI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알고리즘 최적화 기반을 통해서 그 에너지 캐펙스, 오펙스 그리고 CO2 배출 저감을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 컴퍼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꽤 저희랑 같이 육성을 하였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롱항이나 나인공대 에너지연구소 건물에 이미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검증 작업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서바나 주롱이나 JTC와 같은 싱가포르 국토도시개발공기업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싱가포르 파워나 그리고 ADB 아시아개발은행 벤처 조직 아니면 이제 프랑스 에너지 회사인 엔지. 근데 엔지가 이제 싱가포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에너지 회사고요. 이런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술력 검증을 하고 도입을 하고 또 포텐셜 클라이언트 개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서바나 주롱이나 JTC, SP, ADB나 NG 이런 기업들은 싱가포르 시장에서 만약에 성공하고 싶으시면은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제 잘 알아놓으시면 좋은 기업이니까 한번 기업 홈페이지도 방문하시고 신속하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혁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되게 되는지 간략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스타트업이 적합한 파트너를 만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이 한국 기관이나 싱가포르 정부 아니면 저희 이쿠랩스 같은 연구기관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곳 통해서 채널 파트너 통해서 이런 싱가포르 이코시스템 전체에 자주 노출되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코시스템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투자자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멘토와 같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켓 채널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싱가포르나 이 싱가포르 동남아를 넘어서 이렇게 진출을 할수 있을 텐데요. 근데 좀 투자 유치 부분에서도 관심이 아주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동남아 시장 진출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사실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투자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 정말로 이제 요즘에 ESG나 탄소 배출 저감 부분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 탑 오일 메이저 같은 기업, 포탈이나 BP나 쉘이나 엑슨모빌이나 이런 기업에서 이 아시아 헤드쿼터에 서스테이너빌리티 조직,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조직 담당자들이 실제로 이제 좋은 기업 발굴하는데 아주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싱가포르에서 자주 만나시고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솔루션을 원하는지 또 어떤 그 단순히 솔루션이 맞더라도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이런 기업들을 만나고 하는지 잘 이제 그 스텝업을 같이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한국 벤처 캐피탈들도 요즘에 많이 ESG 아주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여기 싱가포르에서 뵙고 있는 한국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도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한국 투자 파트너스나 아니면 이제 KB 금융에서도 지금 ESG 전문 펀드를 지금 곧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펀드들이 정말로 ESG나 탄소 배출 저감 쪽으로만 할당된 펀드들이 점점 한국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SK건설 같은 경우에는 SK 에코플랜트라고 최근에 이름을 바꾼 SK건설인데요. SK건설에서도 최근엔 300억 원 규모의 그 ESG 전문 벤처 캐피탈 펀드를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8월에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저희 벤처 투자자나 글로벌 기업과 교류하시게 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저희 멘토분들을 통해서 피칭 데크 부분도 조언을 받으실 거고 또그 비즈니스 커넥션도 많은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마켓을 생각하실 때 조금 이제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싱가포르의 이런 이미지가 사실 동서양이 좌우된 이런 선진도시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싱가포르는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한 국가입니다. 싱가포르 인구의 60% 이상이 그 중국계 싱가포르이 아니고요. 이는 인구 500만 명 중에 약 300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말레이 계통, 인도 계통, 그리고 한국이나 유럽, 뭐 서양 쪽 이런 계통들이 다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싱가포르에 직접 살아보시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은 중국 영향을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심 중심부 바로 옆에 차이나타운이 위치해 있고 이런 산업단지를 가다 보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영문 이름뿐만 아니고 중국어 이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중국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거고요. 하지만 또 싱가포르는 그 국가 설립이 70년이 넘은 국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반중 정서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요.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마주치실 이런 많은 싱가포르 분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어가 가능하고 싱가포르 스타일 영어를 구사하는 이제 독자성을 가진 싱가포르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싱가포르만의 비즈니스 문화, 소통 방법 등을 좀 염두에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처음에 이제 소통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번에 코트라와 저희 이쿠랩스와 좋은 소통을 시작하셨으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다른 이제 투자자나 기업들이 있으시면 지속적으로 접근하시고요. 하지만 또 접근하실 때 어떤 이제
그 나라 문화나 이런 기업의 스탠다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레벨을 또잘 생각해서 맞추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시면 싱가포르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이 진출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싱가포르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발표를 마치고자 하고요. 여러분한테 이 자료를 또 공유를 드릴 텐데 지금 제가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이제 이노베이션 챌린지들을 많이 이제 링크를 모아봤거든요. 이 중에서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일부 챌린지가 끝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 다시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런 또 챌린지 또 한번 살펴보시고 기회가 있으시면 지원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뭐 한두 개 정도 질문사항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누군가 한번 손을 들어주셨네요. 잠시만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식스테르츠의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름이 아니라 이제 7월부터 실제로 뭐 피칭 데이를 비롯해서 그 멘토 프로젝트가 프로그램이 좀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그 전에 저희가 사실 피칭 데이를 준비하는 어떤 그 리소스를 미리 콘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미 또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그 피칭 데크를 좀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 피칭 데크를 기반으로 조금 더 이제 디벨롭하는 과정을 멘토십 세션 통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멘토분들이 또 피칭 관련된 부분 많은 조언을 또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커넥션 관련해서도 많이 해주실 수 있으니까. 예, 많은 이번 멘토십 세션을 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질문 고맙게도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 멘토분들이 직접 이제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실 거거든요. 모든 분들한테 다, 모든 스타트업에.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산업 경험이 있는 외국인 멘토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메일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또 시간도 비디오 콜로 별도로 어레인지할 예정이니까 매일 보시고 잘 대응하셔서 멘토 세션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모라이에서 박원영 매니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싱가포르 내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수요나 정부의 장기적인 플랜 등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예, 아까 보여드린 그 모빌리티 테크놀로지 로드맵이라는 자료가 있고요. 이 자료는 그 구글링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멘토링 세션을 할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멘토분이 조언을 해주실 거고요. 예, 이제 또 다음 기업은 다음 어 마지 한 분이 또 질문 손을 들어주는데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8월에 이제 18일, 19일에 진행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이라면 또 어떤 거 말씀하시는가요? 조금 피칭 이벤트 자체 네. 진행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프로그램 일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피칭 이벤트의 목적 자체가 그 투자를 받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싱가포르로 진출하기 위함인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세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일단 이번 세션은 투자자 유치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또 실제로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컨티넨탈 같은 모빌리티 기업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나 센싱 기술 이런 걸 자체적으로도 연구소에서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업들과 기업들한테 좋은 인상을 하게 잘 연결이 되면은 나중에 같이 그 조인트 프로젝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인트 프로젝트를 할때 기업들이 이제 프로젝트 할수 있는 금전적인 또 리소스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단순 투자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싱가포르 시장 진출하는 데 테스트베드나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제 이 잠재적인 고객 발굴 등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 피칭 이벤트 이후에는 그 저희가 이제 참여한 투자자나 기업들을 사전 조사를 설문조사 통해서 이제 팔로우업하기 원하는 기업들을 추후에 이제 미팅도 따로 레인지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 이퀄랩스 풀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와 코트라가 이제 현지에서 관련된 이노베이션 챌린지나 프로젝트나 이벤트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연락드리면서 좋은 기회 계속 참여 동요를 드리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알로이드의 이제 그 창립자, 공동 창립자 그리고 CEO인 블라디미르 씨께서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 알로이드는 러시아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인데 영국 본사는 영국에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두바이, 중국 등지에 이미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출한 스타트업입니다. Hi, Vladimir. Very nice to having you today. How are you? Oh, good, thank you. How are you? Yeah, I'm very good. I'm good. Everyone is excited to hear your story. That's great. That's great. Thank you very much, Kota. Thank you very much, Ecolabs, for inviting me. Exactly, to share our story. I want to give a short disclaimer that each path is unique, I would say, but you would probably hear something that you can apply to yourself that can help you to make like different decis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business that you do. So what I will do today is that I will share with you some brief information about what we do, what is our current stage, the solutions we propose to the market, and then I will move forward towards the end when I will share some recommendations that we think are helping us in the journey that we have at the moment. So let me just share my screen and then we will start. Yep. Can you see the screen? Yeah, Great. we can see your screen. Yes. So what we do is that we are an artificial intelligence company that helps buildings of different size and type to optimize on utilities consumption through automatic control of the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infrastructure based on ch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So at this stage, I just want to say that so we work with the real estate industry. Real estate industry itself is one of the least digitalized industries in the world right now, and which creates additional pressure on how we deal with customers on the sales side, which means that when we pitc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olution, in some cases, I would say in most cases at the moment, we get a lot of skepticism. And so that's why it actually kind of defines the way how we move across markets and the way how we move within the market as well. So next is that I just want to touch on the team as well. So we are a 52 team members across four countries at the moment. So we've got Sergey, our CEO and founder. He is a serial entrepreneur coming from real estate and technology backgrounds. We've got our chief technology officer and co-founder, Max, who has over 20 years of experience in software development. I come from the energy consulting background and I'm a CPO and co-founder of Arloid as well. And we're also supported by two professionals within the machine learning and data science space. Mark Maloney is coming on the side of the technology with over 20 years of experience in this domain. And Curic is coming with the same kind of 20 years of experience in the same domain, but from the business side of it. And with regards to the locations, so at the moment, our headquarters is in the United Kingdom. We have our offices in Singapore, Dubai, and St. Petersburg. So at the moment, the way it is structured is that St. Petersburg is the base for us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So all our R&D staff is located, most of the R&D staff is located there. Some of them are spread across Europe, and some of them are in the UK. Dubai and Singapore offices are currently the operations offices. In Singapore, it's the office that covers the Western side of the world with regards to the commercial side, commercial and customer success. United Kingdom
apart from being the headquarter, it also covers the east, sorry, the west side is covered by the United Kingdom of the sales. So working in Europe, United Kingdom and the US, and Singapore is working on the west, on the east side of the world. So it's basically Singapore, Dubai, China, and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But a little bit about the product that we, about the solution that we offer to the market. We basically work on the side of the static management of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ettings within buildings. So basically buildings are very static. So what our job is to make this infrastructure dynamic. And in order to do so, we've developed an AI solution that automatically chooses optimal HVAC settings. HVAC is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based on comfort index calculations in real time. So the way, and it also defines the way how we work geographically. So the process is that we run a remote building assessment process. So we rarely go to the building physically itself, unless we are in the location, like physically where the building is, but we can do it completely remotely. It doesn't really matter whether we are inside or not. Then we assess the building, but then we go to the integration process, which is also very fast and straightforward, which can be done by the operations team within the building. We can hire, in some cases, we hire an IT solution provider that help us as a hand to go to the building and connect on our behalf. Or if we have staff in the location, we go by ourselves to save the cost. So we're quite flexible on the side of the connection, which still requires the physical connection in some cases. Then we run a building simulation process for the building, which basically involves creating a digital twin of the building and then applying our AI on top to see the potentials of utilities optimization for the next 12 months and the insights. And then based on these results, we make a decision together with the client to proceed further to the commercial stage when we release a pre-traine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building and it starts to save from day one since it already knows how to work in this specific building. And with such an approach, we are targeting up to 40% optimization on energy, on any utility costs that are needed to run the HVAC infrastructure, then respective 30 to 40% decrease in carbon footprint an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occupants' comfort. So a little bit on numbers, we currently work with over 11 million square feet of real estate covering types of buildings like shopping malls, office buildings, residential buildings, education facilities, and hotels. And we are extending our work with the warehouses, hospitals, and data centers, but it's on the way. And right now, this this size that I just mentioned, 11 million square feet, it is spread across three locations. It is Singapore, Dubai, and China. And what we have in the pipeline right now as well is the country called Oman, next to Dubai, next to UAE, then Vietnam, Thailand, Malaysia, and Japan. And these are the markets where we are not physically present. Even working in China, we are not currently present there physically. We don't have the office there. While we already have the client there, which we support right now, and we're extending the work in that region remotely. But the way how we do it is basically through the use of partners.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will mention in the recommendation stage as well. So just a little bit about the competitive advantage, why we're different from what we see on the market at the moment. Firstly, is the technology side, the most important one. So firstly, we have a proprietary AI training method that allows us to work with no historical data or very limited historical data, which basically means that we can deliver the results, the optimization results much faster, comparing to types of machine learning techniques like random forests or data analytics side, which require at least 3 to 6 months of data collection. And in most cases, what we see is that buildings, they do not store the data at all, which basically means that they need to connect and start collecting data from the day when they approach the client, which means that they can show the results at a later stage, later than us. And then another thing is that our artificial, like the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hat we use is called reinforcement learning, which is basically works on the side of improving itself through trial and error. Our goal is to make sure that machin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understands the key tasks and it's working towards satisfying this task no matter what. And then it reiterates and relearns from itself and then continues to produce better and better results. Then on the side of the optimization approach, we start off with the simulation phase for the client to show them what we can achieve in their specific building without any financial commitment from their side and the risk as well. And this part is very important because something that I mentioned right in the beginning is that we face a lot of skepticism when it comes to the us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building. And so this is the way for us to hook the client, show them what we can do on numbers, and then basically show them the numbers that they will start to feel that, yes, this is something that we can achieve. And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is just let them do it. Because AI already knows how to operate in this specific building. And so it's going to be a waste for them not to proceed. However, it highly depends on the result that we show. And some buildings might be super optimized where we don't see any optimization results. In some cases, we show great results to them. And then we utilize full automatic control, which means that AI basically changes the settings. It can change for different devices the settings every 5 minutes, every 30 minutes, every hour, depends on the situation and the need and feasibility to change the settings. And then on the business side, we don't ask the client to invest anything prior work with us, so there is no capital expenditure for them. The connection is fast and non-intrusive, which means for them that we can scale fast across their portfolio globally. Then there is no long contract lockup, which makes it easier for them to commit to work with us as well. And they pay to us from the actual savings that we generate, which basically lowers the financial risk for them. Meaning that if we don't generate any savings for a particular month, we don't get paid as well. So at the moment, in order for us to increase the speed of scaling, we've made such kind of flexible arrangement. We create this kind of flexible arrangement with the client, so they feel super comfortable, especially the ones that we have at the moment, which will help us to go and accelerate the scale even more because of the names that we work with at the moment. And so, and as soon as we start getting this traction on the side of working with huge companies with huge portfolios, we will start tightening the tightening the parts of the service agreement that will help us to start getting money faster and lock the customer longer. And then they will feel fine about this just because of the past experience that we show to them with other customers that they trust. I mean, on the level of other real estate companies. So here I come to the recommendation side. So first of all, based on the experience that we had, I just want to say that just be flexible about the headquarter location, depending on the company stage. Again, this is our story. And what happened with us is that we started with in Singapore. This was our headquarter, and then we relocated to the UK. Just because we found that we could extract additional value from the activities that we have at the moment, from that location rather than from Singapore, and Singapore leave as an operations office. So yeah, and this basically comes from the fact that we all came here from other countries. So I came from the UK, the CEO came from Dubai, and so we are not Singaporeans per se, which means that we are more kind of open towards leaving to different directions. So we're not kind of locked in location. But yeah, the recommendation here is just be flexible with regards to the way how you think about the location of the headquarter. If the current headquarter completely satisfies you, that is great. It means that you are just lucky to be in the location that actually satisfies you with the scale, with the situation that you have at the moment. Next thing is that my recommendation is to diversify geographically, especially during COVID situation. So COVID situation actually split, in our case, it split the world to two places. It's the west side and east side. And this is the reason why we have a split in the commercial department as well, when we have a dedicated team for east and a dedicated team for west. The reason being is that
our part of the world, the Southeast Asia, Asia in general, and Middle East, they are more open on the side of letting people travel around. They opened within their own kind of location earlier than the countries on the west side, like Europe or USA. And so people started to feel inside of their locations quite free. And the outlier here, I guess, is the China and Dubai, which has a completely normal life, which actually helped us to start with the commercial phases earlier in this side of the world to compare to the east side. And so it basically balanced out the efforts that we have at the moment. And so since now east side, so the UK, Europe and US, they start to come back to normal life, we accelerated the working day as well. And so now we are combining these efforts to show the even more scale. Then another recommendation is to outreach to customers in other locations early. And you have all the tools. I mean, there are a lot of tools that will help you to do it. In our case, what we do is that despite the fact that we are based in Singapore and most of our commercial team is based in Singapore, we use the tools that allow us to outreach to customers outside of this location very easily without any problems. And then because of the COVID situation, it actually kind of accelerated the adoption of, you know, these technologies like Zoom and, you know, communicating through Zoom and making decisions through Zoom as well or through email, which actually helped a lot to think open to the geographical expansion without the actual presence in order for you to start the scale within the other region. So you can easily do it from the location where you are and then probably make a decision to physically move to that location as soon as you understand that, yes, now I have enough customers there and now I really need to have a local presence. Of course, in some cases, we had to move, we had to go to the location where the client is, despite not being there. But these were occasions, and most of our deals are done via Zoom, Teams, and the emails. Then another one is if you want to go wide geographically, I would suggest to be open-minded with regards to hiring outside of the location where you are located right now. So yeah, in our cases, again, what we do is that if we, so when I mentioned four countries across like that kind of is the base for 52 people, this is just basically on the, is related to the offices, to the locations of our offices. However, all these people, they're actually located across. So for example, if we talk about R&D team, they're spread across different places across Europe. And so what allows us to work effectively with them is just the tools that are available again, that I mentioned, but those tools that allow you to track the work of the people with regards to setting the task, completing the task, checking the status of this task and so on and so forth. So you have all the means to do it. And yeah, so what we do is that we just started to hire in remote locations as well, or in locations where we want to potentially go with plenty, like with setting up the office there as a physical location. And then it leads to another recommendation, which is to start in each market by planting a seed. So you, in our case, we didn't, so the business, our business does not require for us to go to the location with all armor, you know, with full power, with the whole kind of setup team, but we rather put it, we do it step by step. So we start with the outreach, we see the market demand. We start with the remote communication. We then go and secure the client there remotely. And then afterwards we start, we have like a shell team that we usually set in the location where we see a lot of potential. And it's mostly on the commercial side, which starts to work there. But then while we are hiring people in that location, we continue the operations from the location where we are right now. So let's say if we talk about Thailand, we currently securing the customer there, and we're doing that from Singapore. And this is actually leads to another point, which is, it again, it depends on the market, on the solution that you sell as well. But our customer profiles, they usually have
portfolios of buildings that are spread across several countries. So when we have, and that is why we go and look for regional headquarters of our customers. Because when we go to regional headquarters, which is, for example, in our case, with some companies is in Singapore, we start in Singapore with one building, and then we understand their portfolio, which is going beyond Singapore, and in some cases can go to China, to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to Australia, and even in some cases to Europe. What it means is that when we show the results in one building, and when we proceed to another, when we start scaling across the portfolio, we start going to other regions quite easily. So in this case, we target one customer, and then we have the exposure to different geographical locations. Yeah, I just wanted to conclude on the recommendation side is that, which is something that I guess mentioned, is that COVID situation made it much easier to consider going global from day one. And we just need to leverage the tools that are available. And yeah, just be prepared to go outside of the location where you are right now and then start scaling. And one of the, on the side note as well, is that interestingly, we are three co-founders, and we, from day one, we are located in three different locations. I am located in Singapore, our CTO and co-founder is located in Russia, where the R&D office is, and our CEO and founder is located in the UK, which probably helps us a lot to think from day one on the wider on the side of the on the locations where we work and which clients we pursue. Thank you.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ask them. Right. Thanks so much for your presentation and sharing your experience on the recommendation. Vladimir, give me a moment to explain our people in Korean a little bit about, I can explain more about Alloy. 방금 전에 이제 그 Alloy라는 기업 이제 회사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 있어서 어떤 이제 추천 같은 자기 경험 기반으로 한 추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Alloy라는 기업이 저희가 볼 땐 아주 좋은 경쟁력 중에 하나,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경쟁력 중에 하나는 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 AI 기반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빌딩의 에너지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요. 초기에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설치를 하고 이 기술 기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이 분석을 해서 에너지를 효율화하는데 그 고객에서 지불할 비용이 그때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 기반이라서 그래서 이제 초기에 공짜로 설치를 해주고 이 설치를 통해서 에너지가 나중에 절감이 되고 그 전력 비용이 감소가 되면은 그 해당된 비용에서 이제 레버뉴를 컷을 가져가서 레버뉴를 창출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플렉서블하고 또 고객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오픈된 태도가 잘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런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외 시장 진출에서 여러 가지 조언들 그런 부분은 또 좋은 경험에 기반한 아주 좋은 참조될 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뭐 바로 편하게 영어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저희 통해서 그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편하게 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 Vladimir, I just explained a little bit about Alloy as well as the your point in on or your recommendation. One thing I want to quickly ask about your technology. In fact, while we are waiting, any question from the floor? How do you solve the that compatibility issue, such as the there is a building and there is a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Many of them are using a big corporate one like a Siemens or Honeywell. Your technology doesn't interfere their kind of algorithm side or so. How were you able to solve this compatibility issue? Yeah. So we actually don't integrate with the BMS itself with like Siemens or Schneider or Honeywell. Yeah. What we do is that the system like the whole infrastructure is designed in a way that say this is the HVAC infrastructure, so the air handling units, fan coil units, and everything. This is the BMS,
in order for them to communicate, they use a medium which is called BMS router or the switch. And this BMS router communicates using open protocols, so it's not proprietary, which makes it very easy to, for us to connect and then communicate with the devices using the available communication protocols. And so when we put ourselves in the middle, we both collect the data, allows us to collect the data and also send the commands. And when we send the commands, it means that we send the commands, HVAC infrastructure gives the feedback, the state back, and then it bypasses us, we know what's happening, and also updates the information on the BMS system. So we rather, we put ourselves in the middle and we don't interrupt, or we don't work with the BMS itself. Right, right, oh, that's awesome. Yeah, one question from the message. So how were you able to solve, there might be some controversy about the amount, saved amount of energy, saved amount of revenue. How do you solve that? So what we do is that, so we start, so it all depends on the baseline. So in a nutshell, we compare the baseline that was agreed with the client and that is accurate up to date to the months that where we charge to the actual bill that we see. In order for us to make sure that there are no other things going on within the building that might affect the overall consumption within the space, we have a dedicated customer success team that communicates with the client 24/7, or basically they react to this, to the problems, that potential issues and matters that they have from their side, but also they're checking in with them to understand whether they have any changes in occupancy rates, whether they're going to remove or add any device that is going to affect the energy consumption. And so what it means is that, and then if something of that happens, we go and recalibrate the baseline and we charge them based on the updated baseline. So yeah, the way it works is that we set the baseline, we get the bill, and then we assess the difference between the baseline and the bill, because the optimization comes from the bill side, which is visible. This is what happens if they don't have the meters that are dedicated to get the information about the consumption for the HVAC. If they have the dedicated meter for this particular infrastructure, then it's very easy. We just, again, we set the baseline and then we compare that to the actual meter readings. Mm-hmm. And another side is about the business model itself, but this is basically the way how we can speed up the process of getting the payments is when we go for the fixed fee. And the fixed fee is basically we charge, it's just a subscription model on monthly basis. So we charge a very specific number. Mm-hmm. And then by the end of the year, we do the reconciliation of the payments. Mm-hmm. Right. There is another question about ESS, but I think you don't really care with what kind of, what types of ESS, if there is, right? What type of what? Yeah, energy storage system. If there is energy storage system in the building, it doesn't really matter for you, right? Whether which like a company it came from. No, it doesn't matter. Yes, because we don't deal with the energy providers or cooling providers. We deal with the landlord, basically with the managers of the building, and then we optimize on the level of the management of the devices. And this is where optimization comes from. Right. Mm-hmm. Yeah. In this case, we just lower the revenue for energy providers. Yeah. Mm-hmm. One thing I would like to ask a question in relate to the actual market expansion. So I think you've already incorporated a company in Singapore. Is it correc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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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just want to hear your business, your company story. When you decided go to the Singapore. What action in your did your company do, and when you create a company, incorporate a company, and when you were actually started meeting clients or your potential project partners? Some of the stories. Yeah, great question. So we actually relocated from Dubai. So the CEO relocated from Dubai to Singapore. And we, at that time, we had a project with the IoT, with smart home systems. And the reason for the relocation from Dubai was because of the
direction that Singapore took with regards to digitalization, one click and everything. And I followed the CEO to go to Singapore from the UK. I was working from the UK completely remotely. What we did in Singapore, and we established the company here in 2017. And so what happened then is that we started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what exactly we want to do, because we had a wide range of solutions, and we wanted to make sure that we can focus on, we just wanted to focus on a particular thing, right? Because different streams of business, they actually require different teams on the development side as well, which basically inflates the cost for the R&D, which can be very, very high. And so what we did is that we started the problem market fit stage, where we started to approach the clients, potential clients, and communicating with them, just asking them questions about the, asking them questions about the problems that they face within their operations. Then from there we identify that this, what we do right now, is something that will help them to solve their problems. And we started the development of that in 2019. Our headquarter was in Singapore in 2019. So it took us a year to come to the stage of having a meaningful product, like MVP. Less than a year, we started to go with small scale. Like, we started to work with small office spaces. Then we started to move to buildings. We find a building in Dubai. Then we found another building in Dubai. And then we started to accelerate. We started to look for Singapore, and then extended that to other buildings in other regions like China. Wow. Mm-hmm. That's great. There's another question. I think one or two more questions after we can finish. There's a one company that can provide the HVAC, total innovative HVAC system. They have a really good hardware in, can heat and air condition, and also like sanitize the air quality, etc. They have a good hardware product, and they're willing to ask you whether they can collaborate with Alloyd. They provide hardware, Alloyd can provide the algorithm software to optimize the operation of the HVAC product. Is that the business model that you can think you can make? I think we can definitely have a look at that, of course. We just need to identify exact the synergies that we might have and how we can potentially approach the clients together, work within the same, within the existing portfolio. But yeah, sure, we are always open. There's another question I can directly reply to them. 그 조인성님께서 그 배터리 ESS 리튬이온 배터리 쪽 말씀하셨는데, 그 알로이드란 기업은 그 기존의 이제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거기에서 이제 그쪽에 그 에어컨디션이나 이제 이쪽에 그 AI 옵티미제이션 하는 기업이어서 사실 그 빌딩 쪽에 기존의 ESS가 있든 없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뭐 ESS 쓰든 없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배터리 쪽이랑 연계된 부분은 소프트웨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I think everyone is good for now. It's really, really, really appreciate for your time and sharing your experience her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Pleasure sharing. If anyone of you who is participating have any follow-up questions, feel free to reach out to me. You can use LinkedIn or email if Hogan will share the email with you. Sure. Open for conversation. Just send a message. Thanks so much. Thank you very much, Hogan.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Yep. 이제 이상으로 이제 오늘 그 모든 웨비나 준비 세션이 끝났고요. 이제 혹시 끝나기 전에 혹시 마지막으로 그 어떤 아까 뭐 세션이나 아니면 피칭 이벤트나 관련 사항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ladimir, one last question. Some people are asking whether they can get your information, pitching deck, the presentation deck. Sure. Yeah. Okay. So well, how do you want me to do that? Do you want me to share it with you, and then you will share with the audience? Okay. Yeah. That's the sure. that I can.
All right, I will leave. Thank you very much again. Thank you. Pleasure seeing you. Pleasure helping you. Bye bye. All the best. 네, 아까 질문하신 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아까 그 참조로 저희가 제가 아까 피칭 이벤트 이후에 별도로 하나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 최종적으로 선발 대신 저희가 이제 피칭 이벤트, 멘토십 세션과 피칭 이벤트 그리고 이제 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그 최종적으로 우수한 이제 스타트업 두 개사 정도를 그 선출을 해서 두 개사는 이제 저희가 현지 마케팅 그 지원 이런 부분을 또 신경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그 패키지를 구성을 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그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멘토십 세션 하면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